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온소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온소면 이게 뭐 잔치국수와 다르고 우리가 이제 시판 수연소면이나 고운면을 사용했고요. 육수는 이제 기존 그 멸치국수가 다를 거예요. 과연 어떨까? 온소면, 냉소면 있고 온소면 있습니다. 뭐 멸치 베이스지만 맛이 기존에 있는 그 잔치국수와 맛이 전혀 다르네. 아, 가쪄보시가 좀 들어왔습니다. 이게 무슨 잔치국수나 우동 먹을 때도 다른 맛이 있어요. 아니, 핵심은 깔끔하고 고급진 맛입니다. 한우 전문점 마무리 식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맛있는데요? 고급진이요? 네. 네, 면이 되게 부드럽고요. 맛있습니다. 육수에서 잡맛이 안 나서 더 깔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이 온소면이라는 게 원래 일본에도 있는 메뉴인 거예요? 사이드 메뉴라 그래야 되나? 아, 예. 메인에 같이 나간. 아, 그 우리나라 고깃집으로 치면은 맛보기용 물냉면이나 이런 뭐 느낌? 그 정도, 예. 조금 요거 하나만으로 좀 적다 싶을 때 그런 거 하나 더 붙여가 같이. 얇은 면을 먹으니까 더 좀 개운하고 육수도 깔끔하고 더 후식으로 먹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예. 제 입맛엔 너무 좋았습니다. 예. 저는 그 면은 조금 제가 잘 모르고요. 그 육수가 조리 방법이 심플하면서도 그 되게 비율이 이게 기준이 좋아서 그런지 아주 맛있었어요. 만족도 있습니다. 재료 같은 게 심플한데 최고의 만족도를 이렇게 내는 그런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소면 굉장히 조금 시원해 갖고 그 깔끔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 고기 먹고 이거 입을 헹구는 개념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면을 면만 먹어도 또 면이 좀 기존에 먹던 거랑은 조금 달라서 좀 신선했었던 것 같아요. 저도 그게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의아했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더 편한 것 같아요. 익숙하지 않은 그 비주얼이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굉장히 입에 잘 붙은 것 같습니다.